김포 솔터축구 전용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또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늘은 벤치에서 출발을 파주시민 축구단 이호승 골키퍼, 김호준, 박우정, 최우재, 정우영, 이준원, 류승범, 서보일, 성정윤, 김도윤, 정성민이 나옵니다. 경기를 뛸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김포FC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파주시민 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성정윤 측면에서 접어넣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굴절도 했습니다. 박스 안에 선수비가 높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높게 뜨면서 골라인 아웃됩니다. 그렇죠. 지금 정호영 선수가 높이 뜬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자, 중앙초까지 연결됐습니다. 정호영 잘 열었죠. 왼쪽 연결 툭툭 치면서 아, 돌아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류승만 크로스! 아하. 마지막 이상우 골키퍼 공중볼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파주가 사실은 이제 지금 중원에서 이재권 선수의 실수를 틈타서 네. 골을 빼왔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장면까지 이어졌는데 저기 골을... 중앙 쪽으로 연결 서보일 전진 패스 이후에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오른쪽 측면 그대로 왔다! 네. 아주 강력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또 좋은 슈팅, 과감한 슈팅을 보여줬는데 네. 확실히 쉬운 장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준원 네.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구정이 오른쪽을 파고듭니다. 강한 몸싸움. 자, 강신명의 수비가 있었는데 크로스 올라와요. 자, 수비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은 이슬찬 선수의 손에 맞은 게 아니냐라는 어필을 조금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김포FC의 수비가 다소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살짝 팔에 맞은 듯한 떨궈냈어요. 네. 가슴으로 떨궈넣고 러빙 패스 조금 길게 갑니다. 잡아! 오른발 슈팅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패스가 조금 길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퍼스트 터치를 가져갔던 손석용 선수고 여기서의 퍼스트 터치 굉장히 어려운도 자세에서 잘 잡아놨고 그대로 반대 포스트를 보고 파 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가져갔던 손석영 선수 굉장히 클래스 있는 슈팅이었는데 골문을 살짝 벗어 잘 열었죠. 네. 자, 강신명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이번에 정희찬 선수의 헤더였는데 네. 왼쪽 측면에서 강신명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거든요. 사실 뭐 정희찬 선수가 오늘 왼쪽 측면 공격 수비의 뒷공간 김도윤 흔들면서 중앙쪽 좋은 패스 그리고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 지금은 각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왼발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끊는 게 옳은 선택이었지만 조금 카드까지 각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지금도 들어요. 뒷공간 열렸습니다. 그리고 손석용 박스 안에서 손석용 이번에 오른발 슈팅을 왼쪽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네, 지금도 탈압박이 여기서 워낙에 잘 들어갔고 네. 윤민호 선수의 이 패스 완벽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에 정희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우재 선수도 확실하게 이제 손석영 선수에게 마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재권이 준비합니다. 이재권 선수는 벽의 오른쪽 공간을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재권 가볍게 그리고 헤딩! 네. 넓게 떴습니다. 일단은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던 김포고 그래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중앙 쪽에서 이재권 그리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강신명 왼발 얼리 크로스 또 한번 올라가요. 구원발이 정면 윤민호의 헤더 이번에도 정면으로 네. 네 이호승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번에도 강신명 선수의 크로스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낮고 빠른 크로스가 이번에는 윤민호 선수의 머리에 걸렸는데 이번에도 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압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결국 볼을 뺏어냅니다. 자, 달려가면서 살짝 그리고 왼발 이상우 골키퍼 펀칭 또 한 번 네. 정우영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오늘 유효 슈팅 두 번 모두 이상욱 선수에게 걸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상욱 선수가 워낙에 반응이 좋았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김포 자 조금 골대 쪽 이상욱 골키퍼 펀칭 마지막 머리에 맞고 아웃됩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포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25라운드 전반전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 했던 전반전이었기 때문에 팬분들 입장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즐겁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 오른쪽에 김포FC가 위치합니다. 이호승 골키퍼.
자,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어, 실수가. 네, 터치가 좀 길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희찬의 패스. 잡아놓고 윤민호. 윤민호! 골!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윤민호! 아, 윤민호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아, 파주가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이준원 선수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볼이 정희찬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희찬 선수가 앞쪽에서 본인이 스스로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윤민호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수비수를 벗겨내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은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격을 맞았고요. 그렇죠. 사실 이 퍼스트 터치가 이준원 선수의 발에 맞고 조금 길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아,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던 파주였고 네. 이강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던 부분이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한 번의 상대 수비수를 속여내는 동작에 아, 윤민호 선수의 또 좋은 동작 이후에 슈팅까지 아,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포입니다. 그거를 소유하고 있었던 정성민 선수 쪽을 활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아, 손석영 빨라요. 손석영 순식간에 슈팅! 네. 이어서 골키퍼 막아냅니다. 와, 손석영 선수가 거의 뭐 굉장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 찬스를 만들어냈었고요. 네. 오, 실수가 나옵니다. 네. 네, 서울 이랜드 시절부터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활약. 어, 지금 아 있어요. 슈팅! 골! 빠르게 동점골. 그리고 주인공은 정호영입니다. 아, 오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정호영 선수가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어 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김포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기는 또 모릅니다. 네, 지금 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지금 양 팀이 모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경기가 돌아갔는데 경기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 김포설터 축구 전용구장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을 또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득점들이 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파주가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가져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득점 같거든요. 아, 정호영의 동점골. 네, 여기서 이상욱 골키퍼의 킥미스가 나왔군요. 그렇죠. 이상욱 골키퍼가 킥이 조금 상대편에게 가게 되면서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주시민 축구단이 좀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자, 사실 이상욱 골키퍼가 좀처럼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왼쪽 짧게 정희찬의 패스 그리고 뒷공간 우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반대편! 지금은 이호선 골키퍼가 패스가 올 위치를 상당히 예측을 잘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뭐 만약에 퇴장을 당하게 된다라면은 네.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앞쪽 있어요! 반대 슛! 지금은 아웃프론트를 활용했나요? 그랬던 것으로 보이죠. 네, 손석영 선수가 이번에도 파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오른발로 슈팅을 했는데 네. 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슬찬 선수의 침투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네. 손석영 선수가 좀 한 타이밍 빠른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파포스트를 노렸는데 아, 이번에도 파포스트를 노린 슈팅이 좀 빛나 이슬찬 접어넣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그대로! 지금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슈팅을 시도해봤던 유민호 선수인데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이슬찬 선수가 왼발로 좀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 윤민호 선수가 시도가 뭐 실패는 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또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슴으로 떨궈놓고 자 측면 좁은 공간 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재권 자 있어요. 왼발 반대편 그대로 슛! 막아냈어요. 세컨볼 윤민호 슛! 멀티골입니다. 윤민호입니다. 아, 윤민호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 흘러나오는 볼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 수비 이상원 선수가 앞쪽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고 슈팅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김포FC 결국 윤민호의 멀티골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재권 네.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패스를 결국 시도했어요. 그렇죠. 이재곤 선수도 충분히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 패스를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윤민호 선수에게 세컨볼이 떨어졌거든요. 아, 윤민호 선수의 또 침착한 마무리까지 아, 김포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을 만들어 주네요. 올해 경기 선제골 그리고 출혈도 있었고요. 네. 난이도가 있는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유민호 선수인데 결국 후반전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통해서 자, 파주 시민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자, 김포 역시나 빠르게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어, 아, 손석영 어, 나왔어요. 손석영 반대편에 박산진입. 조약이 있거든요. 손석영 반대편, 반대편. 있어요. 어허! 마지막 그대로 오셨습니다. 가져가 조향기. 아, 이번에는 손석영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 네. 반대편에 있던 조향기 선수에게 패스 워낙에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던 파주였거든요. 그렇죠. 아, 이걸 막아내나 했는데 이후에 윤사격 선수에게 떨어졌던 볼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지만 마지막 조향기 선수의 득점까지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손석용의 박스 안 진입, 반대편 연결,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잘 막아줬던 류승범이었어요. 그렇죠. 아, 류승범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이 상황이 파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록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윤상혁 선수의 슈팅은 마지막에 굴절이 조금 있었고요. 그렇죠. 조향기 선수가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아, 우선 이 장면에서 파주의 수비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아, 정말 유승범 선수가 끝까지 잘 막아줬는데 네. 아, 이호승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부분을 조양기 선수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 김포FC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승점 석점이 시간을 조금 계속해서 끝까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포고요. 네. 네, 이제는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김포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2021 KS리그 25라운드 경기 결국 김포FC가 오늘 경기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전반전에